지난 성공항에서 100킬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암태도에 도착 후 섬 사이를 연결하는 은암대교를 따라 자은도에 도착. 섬에 첫 걸음을 딛는 이 순간이 가장 설레는 시간인데요. 드디어 이제 자은도에 도착을 했는데요. 이번 섬 여행은 또 어떤 여행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.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구석구석 한번 여행을 시작해 보시죠. 1300세대 약 2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은도.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큰 섬인데요. 암태도, 팔금도, 안좌도 등이 연결되어 있는 신한 다이아몬드 제도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와, 풍경. 특히 해변을 따라 걷는 12km의 해안 누리길은 자은도가 자랑하는 절경 중의 절경. 전망이 다 보이는 딱 지점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다는 게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. 와, 진짜 마음이 탁 트이네요, 진짜. 걷고 싶은 섬 자은도의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있을 때 보기 잡으시잖아. 바닷가에서 무언가에 열중한 주민들 발견. 커다란 게 꼭 그물 같기도 하고.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? 에? 안녕하세요. 예.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, 힐이 그물지를 않았는데 들어가서 그물 펴가지고 딱 끌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. 난 생 처음 후리찔에 도전한 정 PD. 정 먹던 힘까지 다해 그물을 끌고. 왠지 느낌이 좋은데 과연 첫 후리찔의 결과는? 처음부터 아이고, 팔뚝만큼 신한 생선들이 그물 안에 한가득 잡혔습니다. 정 PD, 타고난 섬 일꾼일세 그냥. 시작이 좋은데요? 이게 뭐예요 얘는? 숭어예요? 네. 와, 숭어 잡았다! 여기도 많네? 와! 그물질 한 번으로 이만큼 잡았어요. 이야. 대박! 한편 물이 빠진 갯벌에서 한참 작업 중인 주민들. 어머니들 안녕하세요.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별다른 기술 없이 호미질 한 벌이면 씨알 굵은 조개가 한가득. 대체 이 조개의 정체가 뭔가요? 이것이 동죽꼬막이래요. 동죽. 피로 회복과 빈혈 예방에 좋은 동죽이 그 주인공. 백합 두 개 나왔다. 즐겁게 뜨글뜨글해요. 어마어마.